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성호 원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축농증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찍었고요.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좀 깊이 좀 들어가 보는 영상도 가끔은 찍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축농증 부비동염이죠. 네 개의 부비동염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악동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무조건 여러분들이 저랑 의학적인 대화를 하려면 세부학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부비동이라는 거는 코 주변의 빈방이고요. 빈방은 네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상악동, 맨 앞에가 전두동, 그 뒤가 사골동, 뒤가 저평동. 딱 네 개입니다. 가장 많은 건 상악동형입니다. 그래서 상악동형 얘기를 드리면 위치상으로는 여기, 요 부분입니다. 자, 요걸 갖다가 다시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코와 이런 빈방이 연결되어 있죠. 요 부분을 상악동이라 그러고요. CT를 보게 되면 이렇게 검정색 방 보이는 요 부분이 상악동입니다. 상악동은요, 나머지랑 좀 다릅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코에보다 위에 있습니다. 얘만 코보다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고일 가능성이 누가 제일 많겠어요? 상악동. 우리가 여기 콧구멍이죠. 콧구멍보다 밑에 있는 거는 상악동밖에 없고 제일 큰 것도 상악동이에요. 그러니까 상악동염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자, 어떤 식으로 걸리게 되느냐. 첫 번째 원인이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코 감기 걸리면 우리가 코를 풀죠. 제가 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겠는데 자꾸 풀죠. 훌쩍이죠. 그러면은 콧물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지만 옆으로도 위로도 일부는 갑니다. 옆으로 가면 상악동, 위로 가면 나머지 전두동, 사골동 이런 염증이 되는 거죠. 들을 마시면 저평동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풀었어요. 풀죠. 안 푸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풀면 넘어가죠. 넘어가면요. 여기는 보세요. 이렇게 항아리 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요. 우리 생각만 하면 우물에 빠진 거예요. 나오기 힘들어요. 퍼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퍼내지 않으면 나오기 힘들어요. 이쪽 위에 걸린 건요. 나중에 제가 또 찌르지 만들겠지만 퍼내지 않아도 저절로 내려와요. 우리가 주로 누워있지 않고 앉아있기만 해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앉아있으면 절대로 나오질 못해. 이 높이 차가. 구멍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밑에 항아리 같이 돼 있으니까 얘네가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축농증에 걸리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쉽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면 뭘 해요? 약을 먹죠. 약을 먹는다의 개념은 항생제를 먹는다는 건데 이게 들어가서 염증 생기면은 그걸 죽이는 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먹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균이 바이러스면 우리가 알잖아요. 코로나. 코로나 걸려서 콧물 나. 그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항생제 먹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비인후과 의사, 내과, 소아과 가서 마찬가지예요. 누런 코 나오면 축농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콧물이 고이면 누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는 것 자체가 누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고이는 게 누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고여요. 있고 이게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감기도 바이러스성도 누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는 무조건 거의 누렇거나 초록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원인이 바이러스면 어떡합니까? 항생제 안 먹어도 되는데 거의 여기서 생기는 거에 90%는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박테리아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CT나 X-ray를 찍는 거예요. 여기에 있냐 없냐를 보려고. 여기 있으면 뭘 하겠는 거예요? 대부분의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CT나 X를 찍어서 이렇게 이제 검정색방 보이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뿌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먹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생제 먹이고 또 뭐냐면 그 위에 염증약, 뭐 붓기약을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같이 부어요. 그러니까 코라는 게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뭐 딱딱하게 뭐 여기 손톱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부었다 줄었다 부었다 줄었다 해요. 우리 눈에 눈 맞으면 눈이 붓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으니까 항생제 플러스 뭐 소염제, 붓기가라앉힌약 몇 가지 씁니다. 그래서 이걸 가라앉히면서 여기 균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끝나면 됩니다. 보통은 쉽게 끝나집니다. 언제는 초반에는. 근데 이게 만약에 빈번합니다. 내가 감기 자주 걸려, 특히 애들. 어렸을 때 감기 자료 걸려서 어른이 되는데 비염 때 자꾸 코를 풀어 들이마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게 막혀버려요. 빨리 오면 초등학교 때 오고 늦게 오면 50살을 오게 되는데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들어간 게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약 100날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만성화된 거예요. 하수구가 좁아서
계속 하수구가 물이 잘 빠지다가 점점점 안 빠져. 그러다 어떻게 되겠어요? 뚫어뻥 써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수구가 와서 업자와 뚫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 막히버림 저희가 하는 게 뭐예요? 추월증 수술. 막힌 구멍을 뚫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인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심화 과정이죠. 어려운 게 뭐냐면, 원장님, 그러면은, 나중에 수술하게 되면 되는 거네? 난 수술하고 나면은, 이거 뭐, 아무 때고나 하면 되는 거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아, 이게 어려워요. 빨리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이를 우리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꽉 찼어요. 꽉 차서 꽤 심해 보이죠? 꽤 심해 보이는데, 구멍을 뚫어요. 너 이 심하니까 구멍 뚫고 이제 수술했더니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아 좋죠. 이것만 기대할 수 있으면 그냥 뭐 10년 후고 20년 후 그냥 내팽겨주고 있다가 꽉 차서 이제 이빨 아프고 귀에 눈 아프면 그때가 수술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꽉 찼는데 수술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남아요. 이게 왜 남냐면 콧물이라는 게 빈 공간에 오래 있으면 단단해져요. 그리고 옆에 있는 피부랑 붙어버리면서 단단해져요. 여러분 굳은 살은 절대로 해결 못해요. 누가 봐도 해결 못해요. 여기 손톱에 여기 막 글씨다가 굳은 살 베겼어. 야구하다 굳은 살이 베겼어. 이거 칼로 이거 깎는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피부가 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상하면 그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쪽 깊은 쪽 살이 좀 굳은 살이 생겼기로써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죠?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깊은 우물에 빠진 거예요. 우물에 있는 걸 퍼내야 돼요. 무슨 힘으로 퍼낼 거냐는 거예요. 맨날 여기다가 썩션 넣어가지고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염증이 생기면 그게 잘 안 나와요, 밖으로. 왜 안 나오냐면 얘가 콧물이 밖으로 나오는 길은 벽을 타고 나와야 돼요. 섬모 운동이라 그래서 코 안의 점막들은 얘랑 좀 달라요. 좀 부드러운 점막이고 거기에 섬모, 작은 솜털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밀어내요. 펌프질을 해요. 밑에 항아리 같은 걸 우물을 펌프질해서 벽을 타고 이게 펌프질하면 벽을 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 이 기능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고여요. 결국 뭐예요? 고인 게 못 나온다? 그럼 결국 재발로 가는 거예요. 자꾸 쌓이고.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잇몸이 있어요. 잇몸을 잘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잇몸을 잘 보호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껴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갖다가 낄 때 임플란트를 끼는 위치가 이렇게 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문제가 나중에 60, 70대, 80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상악동이 가장 많은 부비동의 원인이 된다. 그거를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보통 감기, 코 푸는 거, 들이마시는 거 원인이 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문제 생기면 빨리 약을 써서 특히 항생제를 사용해서 빨리 염증을 제거한다. 막혀버리면 막힌 게 확인되면 그거는 빨리 수술해서 굳은 살이 오래가 최대한 적게 남게 한다. 이게 상악동 치료의 기본입니다.